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살아남기가 힘든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나 성폭행 당한 거 맞지? 팩트만 적어볼게라는 글이죠. 이번 추석 명절 때 헌팅으로 합석했고, 나도 술에 많이 취해서 순간 제정신이 아니어서 남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싶었어. 근데 모텔 가는 동안 술이 많이 깼고 관계를 시작하면서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 내가 X지에 염증이 있어서 더더욱 하기 싫었어. 그래서 관계 중간에 그만하라고 말했는데 남자가 계속했거든. 이거 성폭행 맞지? 나는 진짜 미친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게 성폭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자도 분명 하고 싶은 마음에 모텔까지 얌전히 따라왔고, 모텔까지 오면서 그냥 왔겠습니까?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포옹도 하고 오지 않았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모텔 딱 도착하자마자 오빠 근데 나 염증이 있어서 미안해 못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이미 관계가 시작된 중간에 오빠 그만해 읏 이런 식으로 말하고 성폭행이라 말하는 게 말이 될까요? 수많은 남성들은 남자가 불쌍하다, 서로 물고 빨고 다 해놓고 넣으니까 성폭행이라네. 아니 정확하게는 넣으니도 아닌 게 관계 중간에 염증 생각나서 그만하라 말한 게 전부야. 이게 성폭행이냐 미친 진짜. 나도 하고 싶었어 라고 니년 입으로 썼잖아. 중간에 그만하라고 하는 게 진심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여친이랑 하는데 갑자기 여친이 아래가 아프기 시작해서 그만하라 했는데 남친이 조금 더 했다고 성폭행 신고하려고. 나는 우리 남성들의 뜨거운 조언이 여자에게 쏟아지죠. 하지만 여기서 국방 기술품질원에 다니는 분께서 의사형 예시로 든 상황은 놀랍게도 신고하면 정말 먹히는 상황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의사님의 예시 상황은 실제 여가부 성폭행 사례집에 있는 말이라고 언급을 해주죠. 그리고 우리 의사님은 국제결혼 가자를 외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거기서 그만하라 했는데 왜 강제로 했냐 하니까, 거기서 멈추는 남자가 어딨냐, 나는 그냥 좋아서 그런 말 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더라고. 그리고 2년의 후기글을 보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했고 소송 진행 시 나에게 매우 유리하다 말하더라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진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면 합의한다고 통보했어. 소송 진행할지 합의할지 피의자 반응 보고 결정할 거야. 응원 댓글 고마워. 나는 이 여자의 후기까지 낭낭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발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남자가 진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연병스럽겠지만 대한민국의 법률상 남자는 언제나 여자의 꽃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증거 따윈 하나도 없지만 여자의 눈물과 일관된 진술이면 남자 인생은 개조되는 건 일상이죠. 나도 술에 많이 취해서 순간 제정신이 아니어서 남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싶었어. 라는 저 뻔뻔한 여자의 모습을 보시죠. 여러분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는데도 여자들과 술자리에서 원나잇을 즐기고 싶으십니까? 술자리 헌팅으로 잠자리를 가지고 싶어하는 기영리을 같은 여자인데도 그 여자는 성폭행을 주장하고 돈을 뜯어갑니다. 참고로 성추행 합의금은 기본 300만원부터 시작이고, 저 남성처럼 관광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합의금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냥 여자는 원나잇 하고 싶다고 술집 가서 남자 하나 꼬시면 1000만원 버는 거 일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합의금으로 1000만원 내놔라고 말하는 저 여자의 통장에 여러분의 피 같은 1000만원이 박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래도 한국 여자와 아무런 증거 없이 관계하고 싶나요? 우리는 성행위에 합의하고 성행위 후 절대 허위 미투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인을 받고 관계를 해도 모자랄 판이 아닐까 싶은 세상이네요. 한심한 대한민국 여성들의 마인드를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저 여자의 직업은 삼성전자에 다니는 여자라는 사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나도 하고 싶었어 라고 니년 입으로 썼잖아.